이제 2회입니다. 방송 2회에서 아직 알려지진 않았겠지만 파티피플만의 특별한 코너가 있습니다. 코너 이름이 빼꼬송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가수 노래인데 내가 사실은 뺏어서 불러보고 싶은 노래. 이건 정말 본인들 의사로 결정하는 겁니다. 먼저 헤이즈 양에게 빼꼬송을 여쭤봤어요. 어떤 곡을 골라왔죠? 저는 노노노를 선택했어요. 저는 이 노래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14년도에 제가 족발집 알바를 했었어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를 할 때 신나는 원곡 버전에 노노노 나왔는데 그거를 듣고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뭔가 위로를 받은 거예요. 되게 경쾌하고 발랄하고 신나는 곡인데 그때의 제 상황에 되게 힘이 되는 메시지였어가지고 그때 한참 노노노에 빠져 있었어요. 들어오는데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번에 제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발라드 버전의 헤이즈 버전의 노노노. 과연 어떤 느낌일지. 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자, 빼꼬송 헤이즈의 무대입니다. 나 이거만 들어도 눈물 날 것 같아. 아닌 줄 알았어요. 네? 저희 노래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언니 노래 같은 제가.
아니, 같은 가사인데, 분명히 같은 가사인데, 와, 정말 또 다른 감동을 주네요. 에이핑크가 무대에서 막 그 발랄하고 상큼한 모습을 불러줄 때는 응원을 해주는 느낌이라면, 이거는 위로를 해주는, 저 사실 위로 받을 게 별로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근데 막 너무 감동이 됐어요. 아, 정말 잘 들었습니다. 본인들 노래를 들었는데 어때요? 솔직히 저희 발라드 버전이랑 그냥 아예 느낌이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목소리 너무 매력 있으시고 진짜 너무 부러워요. 그런 목소리. 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근데 저는 감정이 되게 특별해서 이 노래에 대한 뭔가 애정이 엄청 있어요. 그리고 그 브릿지에 보면은 다들 그만해라고 말할 때 마지막에 네가 바라볼 사랑 내가 대줄게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저는 음악 한다고 했을 때 다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그만해 반대했었으니까 그걸 부를 때 되게 뭔가 좀 그랬어요. 아니, 노노란 노래로 활동할 때 달달하고 상큼하고 그런 거였는데 정말 힘들고 지친 사람한테 이런 큰 힘이 되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봤어요. 저희는 그럴 때마다 진짜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힘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야. 감사합니다. 에이핑크 짱! 아, 에이핑크 짱! 순수하게 그냥 들어야 되는데, 순간 또 저도 회사를 하다 보니까. Cheer up, baby. 아, 이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어, 힘낼 수 있겠다. 사장님. 생각 좀 해볼게요. 사장님. 자, 알겠고, 그러면 이제.